사진을 먼저 입수했는데 집이 좀 바이러스 있을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가야 될 것 같아. 저 왔다 왔다. 아, 편하게 나오고 싶어. 집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어, 집으로 가실 거예요. 아, 그 일상복이야 뭐야? 아,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입고 있어요. 아. 네, 그 앞에. 여기 안에 음료수 같은 거. 혹시 음료수 계란밖에 없네. 아, 음료수 있습니다. 야, 이 장롱 이거 추억이다 진짜. 아, 그니까 제가 원래는 공장 생활하다가 계속 떠들이 생활했어요. 어떤 사람들 여기 반자에 있으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 공간이 생긴 것만 해도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마스크는 좀 벗어주세요. 아, 벗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좀 하고 딱 봐도 그동안의 인생이 보인다. 이게 좀 추억에 사는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추억에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27살 그때 추억 그 기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점점 상황이 좋아졌던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내리막길 타고 있고.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니까. 아, 예. 뭐 나도 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아, 예.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현재는, 예, 어떻고 어디서 무슨 방송을 하고 있다 간단하게 좀 이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카존썰을 풀고 있는 넬리 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주식을 건드리면서 그때 700만원 정도 투자했던 게 3개월 만에 7천만원이 되면서 이지번이라고 그러죠. 쉽게 버는 돈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맛을 아직도 못 잊고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오래 못 다니고 때려치고 또 돈 모아가지고 바카라 찍으러 가고 28살 이후로 8년째 이러고 있어가지고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디 형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총 날린 돈이 얼마야 바카라로? 그냥 수치로 따지면 한 2억 정도고. 한 3억? 일은 안 하고? 일은 했죠. 무슨 일을 했어? 처음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거 다니다가 주식이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나가지고 이거 회사에 사원을 일하는 것보다 그냥 전업 투자를 하자, 주식 전업 투자를 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식이 오른 금액이 바카라 잃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됐는데 어느 순간 바카라를 잃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도 또 안 되고, 주식도 마이너스 치고 바카라도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통장에 잔고는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 거예요. 얼만데? 한 3천 정도. 애기네. 근데 여지껏 돈 따서 복귀한 적은 없어 한국에? 어, 많죠. 아, 있어? 네. 처음에는 마카오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들고 가면은 300만원 따면 한국에 왔어요. 300만원 따고 한국에 들어오고 500만원 따고 한국에 들어오고 그게 10번만 해도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500만원을 따도 1000만원을 따도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따본 게 하루에 얼마야? 이틀에 한 4억 5천? 5억 정도. 와, 이틀에 5억 정도. 1000만원씩 들어? 네. 어디 마카오에서? 네, 마카오 센즈에서. 센즈에서? 그러니까 제가 마카오에 한 100번 정도 갔고 필리핀도 한 100번 정도 갔고. 와, 100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쟤 한 번도 안 가봤다,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라스베가스에 있는 아리아 호텔. 아, 호텔 키? 네. 이거 그냥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 아니, 기념품이야? 기념품으로. 아니, 기념품이 아니라도 내가 봤을 때 이거라도 건져보자. 약간 이런 맛이 같은데. 이거 보면은 제가 가가지고 뭐 선물 사온 게 없으니까는 그냥 이런 거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돈 잃으면 열받으니까 이런 거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려고. 어, 예,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마카오 방키. 혹시 여권에 도장 찍힌 것 좀 볼 수 있어요? 아, 여권 제가 옛날 거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쓰던 건데. 여권이 너덜너덜하네. 와, 많이 갔다. 이거 도장 하나에 한 번씩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권 쓸 수가 없네. 자, 얼굴이 너무 진짜 좀 도박 관상이다. 아, 이때는 순수했어요. 이때는 순수했어요. 이게 전 세계 카지노 리스트예요. 한국 사람들이 마카오랑 필리핀 위주로 다니는데 마카오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뭐 영국, 러시아, 캄보디아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일본은 없지 않나? 네, 일본에는 2025년에 만들 거라고 하는데 그때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마카오나 필리핀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제가 안 가본 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러시아는 안 가봤는데 러시아 카지노는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검색을 해보는 거죠. 테이블이 몇 개가 있고 호텔이 어디 있고 위치는 어디 있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인천공항인데,
네. 신기하다. 네. 인천 공항에서 필리핀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 필리핀 말이죠. 그럼 여기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뿅! 뿅! 아 그 이런 식으로 쫙 보여줘요. 그럼 여기 내가 마치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게 지금 클라겐 카지노인데 사람들이 뭐 밥집이 어딨냐 일식집이 어딨냐 한식 양식 어디냐 물어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죠. 어, 어디에 가는 게 있다고 나이트클럽 네 하이소사이티 막 이런 거 이거 뭐냐 근데 아 이게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콜마블 아니지? 아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거 네. 마카오 앞에 네. 이거는 필리핀 앞에 아, 필리핀이냐? 네.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 앞에 아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건 뭐 미국 화폐 막 이렇게 있는데 달러? 네 달러 달러 이렇게 있는데 처음 가져갈 때는 100불짜리 최고액권 100불짜리 100장을 가져가거나 막 그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올 때는 소액권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꼴고? 네 다 꼴고 고액권은 다 잊어버리고 100달러짜리 100장 가져갔는데 올 때는 1불짜리 이런 것만 남아. 아... 방송을 한 지는 얼마 됐어?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1년 좀 넘었죠. 너 구독자 만 명 됐나? 아 이제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그거 아니야? 어, 나라 쪽에서? 네 괜찮죠. 넘버2입니다. 도박계 도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 난 태성계 BTS거든. 그래 그러게 뭐 한 분야에서 이렇게 뭐 좀 유명해지면 좀 먹고 살아. 어떤 달은 조회수도 잘 나오고 후원이 잘 나온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후원이 뭐 2만 원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유튜브 수익이 꽤 되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요. 이게 인생 같아요. 월불 추정 이렇게 있는데 꾸준히 그냥 한 월 200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면은 아 이제 두 번 다시 안 해 그냥 공장 갈래 그 생각을 하고선 공장에 가려고 했는데 또 가장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도박이랑 똑같아요. 진짜 언젠간 장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제 목표가 후원도 후원이지만은 조회수 1억짜리 찍는 게 제 목표예요. 내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날 거라는 희망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도박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저기 보면은 저 키보드도 있어요. 아, 맞아 너 내가 얼핏 봤는데 너 무슨 바카라 노래 네가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한번 잠깐 해줄 수 있어? 바카라 노래 잡고 싶다 펭줄 잡고 싶다 풀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줄을 잡고 싶다는 너는 진짜 간절해 보인다.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은 야 저 새끼 또라이다 근데 그 마음을 대변을 한 거예요. 진짜로 도박하는 사람들은 장줄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잡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 엄청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어, 많이 나오네. 7.6만 회, 81만 회. 인기 업로드여가지고 아. 제 채널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81만 회. 그다음 나보다 높은 거야 81만이면은. 어 그래요? 난 인기 업로드 채널 한 게 65만. 어 그래요? 어. 열심히 하셔야겠네. 열심히 하죠.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할 계획이야? 아 제가 이것도 딜레마가 있는 게 제가 방송을 준비를 많이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치 즉흥적으로 가야지. 네 제가 그래. 즉흥적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방송을 막 한 대여섯 시간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른 거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제가 넥타이 없다고 사람들이 놀려가지고 넥타이 사고 그다음에 시계도 차고 그다음에 복도도 차고 출근장인데? 네 출근한다는 기분으로 방송합니다 진짜. 이 시계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아 이번에 베가스에서 지금 어디 거야? 아 스와치. 아 스와치. 아 난 뒷모습 보고 로렉 뒷모습 로렉스네. 이건 뭔데? 몇 차인데? 이거는 베트남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런 걸 차고 해요. 게임을 할 때, 도박을 할 때. 어, 그래갖고 이거 좀 묵직하다. 만 원이야 한국도 만 원. 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카조스를 풀고 있는 넬리코입니다. 아이고 양치라자님 안녕하십니까? 국튜브님 안녕하십니까? 어 국튜브님 아시는데요 형님?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예인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겁니다. 고르치 고르치.
바카라시님, 어린 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금손님, 장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될 때는 용기, 안될 때는 쉬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돈을 따서 안락한 집에 웃으며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추럴 가자. 아이고. 아니,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데리.